당신은 이 삶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이 삶에서 행복할 자격이 있다. 당신이 스스로의 행복과 웰빙에 신경 쓰지 않으면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많지도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조종당하기 더 쉬울 것이다. 이 삶에서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모든 꿈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다가오는 좋은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 당신이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소리내어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인가? 물론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이며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권리가 있다. 행복한 삶을 사는데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집중해야 한다. 행복을 위해서는 삶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지를 배워야 한다. 사실 행복을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계좌에 0이 여러 개 들어간 숫자가 찍혀 있는 것이나 연락처에 친구가 잔뜩 있는 것에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필요한 것은 품위와 독립성으로 채워진 삶으로 당신에게 정말로 진실하게 중요한 것들로 둘러싸인 삶이다. 알아보기. 혼자 행복하기 가능할까? 행복은 가끔 겸손한 행동이나 미니멀리스트의 개념이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당신이 발견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일의 생활을 당신이 즐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으로 이끌어 나가보라.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 하나이다.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부속품, 삶의 이점과 복잡함을 동시에 주는 요인이 될 뿐이다. 인생에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는 것이 언제나 쉽지는 않다.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인생 경험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성격이 당신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친구를 많이 사귀는 대신 시간이 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적은 친구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필수적인 법칙이다. 당신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며 자신을 우선으로 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욕구, 당신의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의 동기로 인해 잘못 이끌리거나 조종을 당하기가 쉬우며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제쳐두게 될 수도 있다. 그럴 가치는 없다. 당신의 것을 지키고 당신의 성격, 당신의 공간, 당신의 개인적 가치들을 지켜라. 이 삶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방식으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이 매일매일 발전될 수 있는 건강한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들로부터의 존중과 사랑도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에 더해 그들과의 관계를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호혜성도 있어야 한다. 아무도 스스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이기적이 되지 않는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 친구, 동료, 물론 연인으로부터도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추천하는 글, 연애를 개선시키는 9가지 활동,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남들이 어떻게 대해지길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삶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심을 보여줄 수 있다. 행복은 인생 전반의 목표이다. 이 삶에서 당신은 더 큰 집을 원할 수도, 사력있고 겸손한 매력적인 동반자를 원할 수도, 아주 좋은 직업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삶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 언제나 행복해야 한다. 당신은 모든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행복은 한 가지가 아니다. 행복은 순간들, 사람들, 경험들로 만들어진다. 눈과 마음을 열고 가장 근원적인 방식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즐기며 살려고 노력하라. 당신이 싱글이든 친구가 많지 않든 상관없다.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한편으로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고려하는 방법을 배우라. 가끔 삶은 쉽지 않으며 당신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던진다. 당신이 매일 관찰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 당신의 태도인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의 태도는 당신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태도는 용기와 낙관성을 가지고 삶을 마주할 수 있게 한다. 긍정적인 태도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지만 좋은 순간들도 많이 있으므로 내일의 삶에서 행복하라. 느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분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불행의 덫에 갇힐 뿐임을 알고 있다.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멀리 보고 스스로를 우선으로 여기며 단순함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